자, 이 싸움 좀 더 적극적으로 네. 할 수 있겠는데요? 서초가 좀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모습 젠지가 보여줍니까? 자, 이명철이 먹여놨고 그 다음에 아수라 선수가 좀 더 진출할 수 있거든요? 서클 방향은요? 와! 왼쪽이에요! 자, 이러면은 다나와 e스포츠가 거의 치킨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 계속 노려보고 있거든요, 젠지와의 그 싸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뒤로 빠질 수가 없어요, 젠지 입장에서도 이쪽을 네.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너닉스가 근데 이게 시간을 주게 됐을 때 상대방이 계속 정비를 하면 4인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시간은 오히려 GX 편이거든요? 아 그리고 다나와 e스포츠가 뒤에서 호스탐탑 노리고 있다는 것도 지금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아수라가 지금 연막 던져주면서요 자 여러 가지 생각해주고 있거든요 자, 얀니 선수 있고요 네, 정면에 피오 선수가 이제 마킹을 당했기 때문에 아수라 선수가 해줘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네. 피오 선수 정리가 됐고 남은 선수는 아수라 이노익스 선수죠 들어가는데요 성광 맞았지만 수비 라인은 약간 견고한 상황이라서 네. 아수라 입장에서도 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네. 이노익스 살리는 네. 판단까지 하는 거죠 GX 살려서는 4명이거든요 이 위치 대략 알고요 그리고 236도 전력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그리고 전력 잘 유지한다면 치킨 먹을 수 있어요 네 연막 뿌려져 있어서 시행을 좀 얻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노닉스 아수라! 숙정 열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한 명 기절시켰을 때 그때 한번 확 몰아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았죠 네. EM택도 236 쪽으로 공략을 해나가면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 좀처럼 236이 밀리지 않습니다 남쪽 싸움이거든요 이쪽에 회전해서 들어올 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EM택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아래쪽 L4조에 있는 팀들도 EM택 있는 쪽으로 회전이 불가합니다 네 저는 지금 타이밍에 고행고 프린스가 칼을 빼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우 아 네 이쪽은 그냥 피바다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교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핀이 애초에 선택한 그런 시나리오 자체가 난이도가 하드코어였어요 진짜 힘든 그 운명을 택했고요 네 그래서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뚫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처럼 뚫리... 오! 아니! 뭐? 아, 고인보 프린스가 숫자에서 앞서는 상황에서 이거 수비라인을 네. 한 번 더 지켰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EM택 지금 남쪽에서 활로를 들어가는데요 자 창고 쪽으로 그리핀 두 명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잡혔고요. 어우 여기서 네. A 선수. 그래서 GEX 엔터포스 36 다나와 e스포츠 이 3강 체제로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고행고 프린스가 수비만 잘해냈으면 4파전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어우 이거 들어오다가 이쪽은 누가 들어와도 몸 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리젝트 선수들은 차량태가 먼저 한 명의 선수 이동했고 자, 뒤에 1점 살아나면 뒤에 지금 다나와가 있어서요. 네. 예. 남은 선수들 찍어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 와사나 좀 끊어내고. 생글의 바퀴 일보 직전. 네, 변수 차단하면 충분히 우리가 동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네네. 다 바라볼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다나와 e스포츠. 지금 북쪽에는 다나와가 통일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요소요소, 자기장 변할 때마다 어떤 위치를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정확히 보여줬던 그런 매치로 남을 것 같은데요, 다나와 e스포츠. GX와 젠지의 싸움에서도 크게 욕심내지 않고 네, 본인들의 위치를 계속 지키면서 플레이했고요. 기절시키긴 했지만 스피어 찍혔어요. 그리고 맥주라 선수도 아직 리젝트가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리젝트는 치킨을 먹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로 변모를 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나와 4명! 네, 위험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죠. 236도 리젝트가 약간 주춤하는 타이밍에 잘 빠져나와서 인서클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도로 쪽에서 이제 수류탄이 안 맞는 각도로 계속해서 포지션을 펼쳐야 되는데 리제트가 맥주라 선수를 검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류탄을 날리게 된다면 236의 위치도 사실 안전한 위치라고 보기엔 좀 힘든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승리에서 뭐 수비하더라도 위쪽 아래쪽에서 계속 각을 만들면서 공략하려고 할 테기 때문에 꽤나 어려운 위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나와 e스포츠 GX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게 바위에 도킹을 하게 되면은 바퀴 터지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대에 뭉쳐서 한번 버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맥조라? 맥조라 걸렸어요. 네. 여기서 지금 발포를 했고 위에서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리젝트 선수들이 계속 노리고요. 와, 잘 써요. 확필이 이거 확필 보내고요. 다나와 이게 보이나요? 진짜 이 사이에서 확필까지 만들어내네요. 자, 그리고 맥조를 하나 정리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소모품이 많이 네. 네. 7킬 아,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모됐는데요. 그래서 네. 2361 리젝트 쪽을 잠깐 보려고 하니까 위쪽에서 GX에 각이 열리고 그러니까 고개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맥주라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요. 자 맥주라가 처절한 싸움 바위 쪽에서 없어요. 때려요. 네. 자 하나라도 데려간다? 데려가네. 아아 버티지 못했습니다. 네 팀 남았습니다. 자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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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36은 샌드위치 당했어요. 네. 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위치에 끼어버렸고요. 네. 자 지금 해외 팀들의 그 강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요. 네. 그래서 외곽 쪽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만들고 그쪽에서 갈가먹으려는 다나와 e스포츠와 고지대의 이점을 제대로 살려주고 있는 GX와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네. 다나와 e스포츠도 최종적으로 GX의 싸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최대한 전력 유지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우. 아, 고지대에서 GX. 아하, 이건 아까운데요? 여기서 다나와도 네 명의 선수가 지금 남아있고 이 북쪽을 네. 북부를 통일하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렉스 선수의 위치, 기묘한 위치에 잘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자, 저쪽에서 아~ 렉스 선수가 자리를 만들어주고 다른 인원들이 합류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삼아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리젝트, 도로 건너와야 됩니다. 도로 건너는 걸 잘 체크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뒤로 빼놨고요. 네. 그래서 236이 좀 상황이 괜찮다면 다나와 e스포츠와 리젝트를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지금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의 그런 상황들을 본인들이 활용해야죠. 네. 적극적인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GX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236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팀들이 리젝트를 때려주는 걸 계속해서 받아먹는 그런 구도로 한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236이 본인들이 그냥 리젝트랑 싸우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3명 네.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굳이 본인들과 이제 싸워서 방어구를 소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선수가 만들어냈던 236의 구멍 하나가 진짜 좀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4인을 유지한다면 더더욱 EJ를 노리면서 후반에 치킨 한번 뺏을 수 있는 타이밍도 노려봤을 텐데 네. 3명이나 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 광활한 위치를 단지 연막탄 몇 개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리젝트? 리젝트가 엘포조에서 나오는 동안에도 연막탄과 초청물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유가 많이 없을 겁니다. 네, 네. 맥주라 선수 정리할 때도 몇 개 썼던 것 같아요. 네. 오! 오! GX! 살루트 선수 끌어 이러면 리젝트가 그냥 안 되겠다! 지금이다! 다나와 e스포츠 쪽으로 고니, 고니. 들어가는 게 맞죠? 살루트가 없네요. 전난까지. 아, 다나와 e스포츠 좋은 구도였는데 네. 또 이게 중후반에 네. 전력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레콜로 선수 체력도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 자 잡아! 아, 상처만 가득한 네. 두 팀이에요. 그래서 236이 위치 보고 나서 슬금 왼쪽으로 올라섰어요. 그렇죠. 네. 이게 우측으로 쏠리게 되면 GX하고 다나와 e스포츠 싸울 때 승리자는 236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레클로까지 세비어가 자 이거는 한번 버티고 그냥 살린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보여요? 살릴 때 한 번 더 노릴 수 있는 보여요! 아하 자 이제 나무 사이에 붙어로? 네 올렸습니다. 자 수류탄 없나요? 지금 네. 들어가서 살림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굳이 236 입장에서는 다나와 e스포츠를 때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GX가 넘어올 때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는 세력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수류탄 날리면 본인들이 그냥 GX 편하게 넘어오세요, 근데요. 그렇죠. 아니 이걸 네. 던지면 굳이? 네네 이게 차라리 다행이죠. 네, 아니 본인들이 인서클이고 지금 GX가 넘어와야 되는 방향 자체가 다나와 e스포츠와 236 사이인데 이걸 본인들이 해결해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죠. 정당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대 오. 그렇죠. 이대 교환. 타격 교환하고 전력이 계속해서 교환되는 그런 타이밍을 236은 노려야 됩니다. 얀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GX 지금 록스 선수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좀 여기 하나 좀 살리면서 다시 두 명 유지하는 움직임. 네. 연막치면서 지금은 살리는 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236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조금씩 점자기장에 대해서 자리를 좀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인디고 선수가 담벼락 아니 그러니까 바위를 타고 암석을 타고 싶지만 다나와 e스포츠에게 각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는 모습인 것 같죠. 아니 퓨어보이! 퓨어보이가 다나와 e스포츠 쪽에 좀 집착하는데요. 네. 네.
계속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나와 지금 두 명의 선수 렉스 선수 오늘 4킬 다나와 e스포츠 두 명이라서 사실상 강대한 적은 GEX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치상 점자기장이 236에게 좀 더 가까워요. 그걸 생각해본다면 다나와 e스포츠가 들어오는 과정에 GEX가 먼저 보거든요. 극악을 만들어내면서 본인들이 이걸 EJ로 노리고 치킨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만약이라도 저쪽에 구멍을 내거나 확대 찍어버리면 네. 그 과정이 없어집니다. 생략돼요. 자 보디가드처럼 여겨야 돼요. 236 본인들이 지금 뭐 킬포인트 먹는다고 뭐 이게 위클리 서바이벌에서 전혀 의미 없거든요. 네. 네. 그냥 데미지 쌓아봤자 지금 GEX가 치킨 먹어버리면은 그냥 끝나요. 네. GEX의 지금 4명의 선수가 그 고지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점서클 GEX 좀 더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샌드위치 각도가 되면서 네. 다나와 e스포츠와 236이 협곡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치킨 날아갑니다. GEX도 지금 조심스럽게 눈치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근데 다나와 e스포츠도 여망찬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이거 나갈 수 있는 그 동선을 만들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땐 GEX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4명이긴 하지만 그냥 이 자체를 정면도 봐야 되고 왼쪽도 봐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근데 자기장이 거의 다 다녔다. 아 이렇게 어려워졌다. 샌드백 오픈됐어요. 아니 여기가 막 거리가 이거 너무 오픈됐어요. 자기장이 못 오게 바로 뒤까지 왔어요. 바로 뒤까지 왔어요. 자 236도 생각해야 돼요. 아직까지 3명이나 남아있습니다. GEX 자 여기는 못 가게 합니다. 시간 계속 끌리도록.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236이 결정내버렸어요. 네 붙었어요. 자 여기서 중간의 대결 여기서 뒷싸움이 나오네요. 인디고 뒷싸움 자 3대2 3대2 가장 중요한 암석 싸움이었는데요. 고스들을 뺏기네요. 스테로드 수식지 찔렀어요. 자리가 나오나요? POV가 그로자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로자? 자 특유의 슈타! 슈타! 자 던져주세요. 절벽 아닌가요? 조금만 더 길었으면! 다시 한번 이제 인디고 쪽. 자 그리고 스타로드! 찌르기 찌르기! 옆구리 찌르기! 아 일단 스타로드 잘 찔러야 됩니다. 3레벨 매시에요. 할만해요 이 정도면. 네. 자 교전 능력으로 이 팀원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살리고 시작! 네. 3대2! 옆구리 찌르기 공격이 나올까요? 3대2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위에서 네.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양쪽에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GX가 크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GX는 세비어가 지켜야죠. 자 그리고 스타로드가 화염병! 자 잡아낼 수 있나요 세비어? 지난번처럼 한번 번개 같은 기절? 만들 수 있나요? 위에 있어요. 위쪽도 파악해야 돼요. 위쪽도 파악해야 돼요. 돌아요. 돌아요. 찌르기 찌르기 찌르기. 왼쪽에서 인디고! 인디고 들어가 잡았어요. 엑터포스 36! GX를 잡아내는 이 특유의 찌르기가 다시 한번 빛나면서 치킨!